허리 디스크는 수술이냐 비수술적 치료냐 의견도 분분하고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나 장애를 남길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이 무려 400만 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수술은 수술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전신 마취에 그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하는 치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고르는 것입니다. 치상 뭐 디스크 많이 튀어나서 환자분이 증상이 전혀 없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반면에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마비가 생겼다거나 통증이 심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고려하는 게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움직일 때만 아픈 경미한 통증은 일정 기간 약물이나 물리치료만으로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중등도 통증은 MRI나 CT 같은 정밀검사 후 신경통증 치료 같은 주사요법이 필요한데요.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위에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직접 주사하는 것으로 입원이 필요 없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보통 2, 3회 정도 치료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년 전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고 그 뒤로 왼쪽 다리가 심하게 저렸다는 최부영 씨입니다. 걸을 때 그 다리가 막 이렇게 당기고 100m 정도 걷다가 주저앉을 정도로 많이 심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 때 서 있었던 경우가 많고요. 3번과 4번 사이 수액이 튀어나온 초기 디스크로 신경통증 치료 3번을 받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주사치료를 받으니까 그나마 통증이 많이 나아지면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조금씩 서서히 할 수 있고 또 직장생활이나 뭐 일반 다른 생활 할 때도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 환자의 10%가량은 신경이 많이 눌려 심하면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 장애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들은 몸에 칼을 대야 하는 수술에 일단 두려움부터 느끼지만 최근에는 내시경이나 현미경의 발달로 절개 부위도 크지 않고 출혈도 적어 수술 성공률이 95%로 매우 높습니다. 먼저 내시경 수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간단한 관을 디스크에 삽입해서 그 모니터를 보면서 이런 모니터를 보고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1cm 정도의 절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소마취를 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전신마취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 미세 현미경 수술은 2에서 2.5cm가량 절개한 뒤 수술 부위를 10배에서 15배가량 확대한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고 근육의 손상도 적습니다. 얼마 전 엉덩이에서 발끝까지 힘이 빠지고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는 이환곤 씨입니다.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허리에 수술하는 거는 최후의 방법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 이 아픈 통증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위주였기 때문에. 현미경 수술을 받은 지 한 달, 이제는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은 물론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그 회복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일상생활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허리 디스크 치료 후 재발을 막으려면 약해진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운동을 하다가는 오히려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의사와 상담한 뒤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암 가운데 직장암 환자들은 대부분 항문을 제거하고 배에 인공 항문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 수준이 크게 발달하면서 대부분 항문을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3-4개월 전부터 변이 가늘어지면서 대변을 볼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던 70대 남성입니다.
검사 결과 직장암 말기로 생명까지 위태로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직장암 말기라고 들으니까 진짜 이제 많이 살기도 살았지만 이제 죽나 보다 그랬어요. 집사람은 그냥 난리가 나고 아직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고생하고 살았는데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저건다고 다 그렇게 말이 아니죠. 암을 제거하는데 11시간의 대수술을 받았는데요. 암의 크기가 워낙 크고 생긴 위치가 항문 바로 위였기 때문에 암과 함께 항문도 제거한 뒤 배 인공 항문을 달아야 했습니다. 그 힘든 게 뭐가 힘드냐면 첫째 그 출혈액만 입어야 되고 그럼 입고 되면 저 사람은 암이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아닌데 자신이 조금 추해 저게요. 그리고 그냥 어디 가면 이러면 참은 비야 돼. 이게 어디 마음대로 못 가요. 직장암은 항문 입구로부터 15cm, 즉 항문과 결장 사이에 암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항문에서 먼 위치인 상부나 중부 직장암일 경우에는 대부분 항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문에서 5cm 이내로 가까운 곳에 암이 생기는 하부 직장암이라면 항문까지 제거하고 배 인공 항문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술 전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항문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95%까지 높아졌고 암 재발률도 1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병기가 낮아지죠. 3기에서 2기로 혹은 1기로 떨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큰 암이 작은 암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임파선에 갔던 것도 임파선이 항암 치료로 해서 치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쉬울 뿐만 아니라 항문연에서부터 암까지의 길이가 길어나기 때문에 항문 관략근을 보존하는 술기를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복부에 서너 개 구멍만 뚫는 복강경이 도입되면서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졌고 빠른 회복과 함께 흉터도 크게 남지 않습니다. 얇은 카메라가 뱃속에 들어가서 그 우리 몸의 그 병소를 큰 화면에 띄워놓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환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 남겨야 되는 조직과 띄워내야 되는 조직을 아주 선명하게 구별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소 재발률도 더 줄어들고 생존율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년 전 하부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인공항문을 고려해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고 다행히 항문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게 되고 약간 불편한 게 있었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직장암은 초기 증상이었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40살 이상이라면 최소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고기보다는 채소나 과일을 즐겨 먹고 인스턴트나 튀긴 음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술은 직장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인의 암이라고 불리는 위암은 조기 발견하면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부터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곤 했다는 40대 남성입니다. 몸무게가 조금 줄고 조금 속도 안 좋은 것 같고 밥을 먹어도 좀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구토 증상도 있고 해가고 근처 병원 가보니까 좀 큰 병원 가서 내시경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현재 항암 치료 중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사실 별로 믿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미리 좀 건강검진 같은 걸 좀 받아서 이런 걸 좀 미리 발견했으면은 좀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들긴 합니다. 2009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위암 환자는 11만 명 이상으로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입니다. 이 가운데 남성 환자는 7만 4천여 명으로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음식 중에는 짠 음식의 섭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남자에서 음식의 섭취가 역시 이제 외식의 그 빈도가 많고 또 흡연의 가능성도 많고 이제 흡연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남자에서 더 많은 거 아닌가. 암이 위의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생길 경우 조기 위암이지만 근육층을 뚫고 들어가면 2기 이상의 진행 위암으로 구분되는데요. 한 대학병원의 조사 결과 조기 위암인 1기의 경우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95%에 이르지만 병기가 진행될수록 생존율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암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술한 후에 항암제 필요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거고요. 그리고 삶의 질이 훨씬 좋다. 수술의 방법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뭐 내시경, 복강경, 로봇, 개복 이런 수술들을 선택할 수 있고. 위암 치료는 개복 후 암이 있는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암이 점막층에만 국한돼 있고 크기가 작다면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암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개복을 하지 않는 만큼 환자의 부담이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2년 전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입니다. 암은 발전했었어요. 뭐 친구들하고 뭐 사회도 잘 가고 술도 잘 먹고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잘 지내는데 근데 그 며칠에 그냥 위암이라고 깜짝 놀랐죠. 일찍 암을 발견하고 치료한 덕분에 항암 치료 없이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아주 그냥 고맙고 그 정말 누구라도 다 그 조기 검진을 꼭 해보라고 그렇게 아주 당부드리고 싶어요, 진짜.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맵고 짠 음식을 줄이고 탄 부위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위암의 발병률을 서너 배 증가시키는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하고 40살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가족 가운데 위암 환자가 있다면 40살 이전이라도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